misleading advertisement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광고가 제품에 대한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데 알고 보면은 완전 거짓말이었습니다. 네. So 이 여기서 misleading은 고의적으로 사람들을 현혹한다는 의미를 사용하고요. 그렇죠. 또는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면은 뭐 misleading information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misleading이 의도하지 않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That's right. Okay. 자, 그러면 봐봐요. 예를 들어서 뉴스에서 정치적 의도로 왜곡된 정보를 보도할 때 있잖아요. 있죠. Misleading news. Mm-hmm. Misleading news. Misleading news. 그러니까 뭔가 딱 우리가 딱 들어가가지고 이건가 했는데 알아보니까 아니야. Misleading. 그러니까 리드를 잘못했다. 그렇죠. 감정적인 맥락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오해하게 만든다면은 misleading behavior. Yeah, sending like for example mixed signals, right? 그래서 상대방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죠. Yeah. So 이 광고는 제품의 이점을 과장하기 때문에 오해를 일으킨다라는 뉘앙스죠. This advertisement is misleading because it exaggerates the benefits of the product. 이 제품을 쓰면은 주름이 한 달 만에 없어진다. 이런 거 진짜 최악이야. 요즘에 그게 영국에서 난리가 난 게 뭐냐면은 지금 이거를 뭐 주사를 넣으면은 그러면은 몇 분 안에 뭐 그 지방이 없어진다. 살이 빠진다. 뭐 살이 빠진다. 3개월 만에 영어 원어민 된다. 근데 제가 그 광고를 엄청나게 했잖아요. 고소한다고. 그다음부터 그 많은 광고도 많이 없어진 거 알죠? 그렇죠. 없어졌어. 맞는 것 같아요. 없어. 네네. 그리고 그 큰 회사들 다 광고 바꿨어요. 이제 아무도 안 해. 3개월 만에 된다는 거. It's a lie.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It's misleading. Right? It is very. 3개월 만에 된다고 하는 여러분 그런 강의가 있으면은 제발 저한테 추천 좀 해주세요. 저 배우고 싶어서 저도 그렇게 가르치고 싶어드립니다. Okay. Alright. 그 정치 이슈에 대한. I said what I said. 그 정치 이슈에 대한 보도는 사실보다는 편향된 견해를 제시하며 오도했다. The report on the political issue was misleading, presenting biased views rather than facts. Alright. 오해를 일으키는 뉴스 기사 제목이 지겹다. I'm so tired of the misleading headlines. I'm so tired of the misleading headlines. 정말 많죠. 아니 뉴스 헤드라인 딱 봤을 때는 그 그렇죠. 제목을 해놓고 들어가 보니까 그냥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Misleading. Yeah, okay. 클릭스를 위해서 그쵸. 자극적으로 타이틀을 뽑아내는 것을 네. misleading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끔씩 자극적인 게 필요하지만 너무 이제 틀렸을 때 아닐 때. Yeah. Okay, let's go to today's situation. 자극적인 제목에 낚여 영상을 클릭하고 배신감을 느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뭔가 현혹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Let's listen to the dialogue. I'm tired of these misleading clickbait videos. They're just empty promises. Exactly. They lure you in, but deliver nothing. It's like a box of chocolates with all the good ones taken out. Right. Just a bunch of sweet talk with no substance. Okay. So I'm tired of 너무 지겹다. These 이런 것들 이놈의 이런 것들 낚시성 이런 제목 영상들 생각보다 these가 여기에다 모든 감정을 넣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I'm tired of these misleading 너무 주인공은 아니지만 너무 짧게 넘어가야 되긴 하지만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these가. 맞습니다. All these people 막 이런 거. 그러니까. I'm tired of these misleading clickbait videos. Clickbait. 네, 낚시. 낚시. Empty promises. They're just empty promises. So, 헛된 약속, 실제로 이행되지 않는 약속. Right? 이런 거예요. Exactly. They lure you in, but deliver nothing. Lure. Come here. But deliver nothing. 여기서 deliver nothing은 어떤 뉘앙스예요? 아무것도 안 주는 거죠. 네,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객이니까 다 갖다 드려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박스 안에. 알맹이가 없는 거.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Yeah. Like, it's like a box of chocolates with all the good ones taken out.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좋은 것들이 다 빠진 초콜릿 상자 같아. 안에 뭐가 있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거기 뭐 30강, 50강 뭐 있긴 있어요. 근데 보는데, like, 그 맛있는 초콜릿 다 빼고. 근데 보통 여러분 이거 경고입니다. 샘플 강의 있잖아요. 네. 샘플 강의가 제일 좋아. 그거 빼고는 다 거의 안 좋아. It's ridiculous right now, 여러분. 지금 여기 너나 나나 지금 다 하고 있어가지고 강의를 대충 만들어요. 예전에는 그나마 큰 회사들이 잡고 있어가지고 편집은 제대로 해요. 거기 회사들은. 그렇죠. 어떤 회사든.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회사 다 편집은 제대로 하거나 그쵸. 아니면 대충 못 만들어요. 그럼요. 회사니까요. 편집 안 해도 돼. 열심히 만들었으면 돼. 아니에요. So it's like a box of chocolates with all the good ones taken out. And right. 기초분들은 몰라가지고 후기를 너무나 좋아요. 이런 영화 정말... Yo, man. 정신 차리세요. Okay? 맞아. Right. 실속 없는 달콤한 말들 뿐이야. Right? Just a bunch of sweet talk with no substance. Yeah. Someone's gotta say it. Yeah, someone's gotta say it. So we are saying it. Yeah. I said what I said. Yeah, 그리고 저희가 뭐 잘 안 되면서 막 이렇게 질투하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그쵸? 둘 다 굉장히 지금 저 일단은 2024년에는 로라쌤이 지금 영어 업계에서 저를 넘어갔어요. 1위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작년에 비해서는 저는 이제 매출 엄청 거기서 플랫폼에서 높았고 그렇죠? 엄청 났죠. So we are doing fine. Yes. But like we're not angry because no, 경쟁으로 안 보고 일단은 경쟁으로 안 봐. 경쟁이 아니에요. It's apples and oranges, 그렇죠. you know. But 여러분, 제가 영어 배우시는 분들이 너무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잘못된 영어를 배우시고 나중에 진짜 영어를 배우실 때 그 표정을 제가 학원에서 새벽마다 봤거든요. 근데 저희는 진짜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죠. 정말 진심으로. 진심으로, 오케이? 진심으로. 네, 우리의 혁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음 네. 세대를 위해서라도. Number one. 온라인 쇼핑몰에 허위 광고 제품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아, 저기 이 온라인 제품 설명은 상품과 전혀 맞지 않아요. This product description online doesn't match the item. 완전의 오해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It's completely misleading. Number two. 부정확한 계약 조건에 대해. 아, 네, 이런 거 많죠. 그렇죠. 이 계약은 오해 소지가 있어요. 이게 뭔가 그 미세하게 글씨로 조금 장난치는 거. 이 계약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약관이 미세한 글씨로 숨겨져 있고 우리가 합의한 내용과 달라요. This contract is misleading. The terms are hidden in fine print and not what we agreed on. 조그맣게 써있는 거 있잖아요. Number three, 교회.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구를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혼란을 줄 수 있다라고 misleading을 씁니다. 교회 주차장 안내판에 대해서 The church's parking sign was misleading, leading newcomers to a restricted area. 그 교회 주차장 표지판이 오해 소지가 있어가지고 신규 방문자들은 제한 구역으로 안내했다. So the church's parking sign was misleading. So 일부러 막 절로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끔씩은 의도치 않게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예, 이런 뉘앙스로도 사용합니다. Okay. 앞서 배운 표현을 활용 영적해보는 시간입니다. Number one, 기부금 사용에 대해 보고서에 대해서 기부금 사용에 대한 보고서는 자금 사용 방법을 부정확하게 나타내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The report on the donation usage was misleading, inaccurately representing how funds were used. Right? So 이렇게 뭔가 이렇게 쓴 것처럼 해놓고 근데 사실은 아니었다는 거죠. Misleading information. 영작해 주시면 됩니다. 책에 영작해 주시고 사진 찍어서 home.ebs.co.kr/rae 진짜 미국영어 공식 홈페이지 반디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ber two. 잘못된 의도를 가진 제안에 대해서 그의 제안은 오해를 일으켰는데 우리가 불리한 거래를 하도록 속이기 위해 설계된 것이었다. 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His offer was misleading. 야 yeah,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His offer was misleading. 야 yeah, 근데 이게 어떻게 설계돼 있어요? Designed to trick us 어디로? Into a disadvantageous deal, right? 여기서 이 발음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힘들어가지고 다시 녹화하는데. 저도요. So disadvantage는 진짜 많이 쓰는데 disadvantageous 이렇게는 사용 진짜 많이 안 하거든요. 와 그래가지고 제가 disadvantageous, disadvantage를 많이 사용하니까. So disadvantageous 이걸 진짜 많이 안 써요. Disadvantageous. Okay? Yeah. So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his offer was misleading. That's it. Okay. All right. Number three. 제품을 리뷰하는 유튜버입니다. 이 모델의 Max라는 이름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Like the name Max on this model is a bit misleading. 왜냐면은 현실에서는 in reality 이거에 대한 뭐 Max에 대한 게 하나도 없어. There's nothing Max about it. In terms of performance, 우리가 이걸 뭐 성능이나 뭐 or features 기능으로 따질 때는 모든 게 이게 구식입니다. Everything is outdated. Oh wow. So 이게 진짜 현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거 책을 쓴 거예요. He's a straight shooter. So this was a YouTuber. 이 너무 좋아요. Coffee Zilla라고. 아 진짜요? 이게 미국이었으면 난리 났는데 저희도. 근데 미국은 다 내놓고 이제 뭐가 잘못됐다. So 유튜버들 다.
이거 다 잡아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와우. 그래가지고 Max라는 이제 제품이 나왔는데 This is what he said. This is exactly what he said? Similar, yeah. Oh, wow. The name Max on this model is a bit misleading. In reality, there's nothing Max about it in terms of performance or features. Everything is outdated. All right, let's go to bonus anonymous native expressions. 네. Bonus 원어민 동의어 표현들. 네, deceive. Ooh, deceive. 속이다, 그렇죠?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진실을 숨기는 것을 의미하죠. 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선생님은 deceive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You deceived me. 뭐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넌 날 속였어. 그럼요. 그럼요. 꼭 거짓말뿐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죠. 네, 눈속임 이럴 때도 많이 쓰고 그렇죠. 그 눈속임뿐만 아니라 그냥 사람을 좀 사기치는 느낌도 있고 사기치는 거. 저는 마귀할멈. 마귀할멈이요? Deceive. 마귀할멈이 와가지고 네. 이제 그 소녀의 모습으로 와서 아 그건 deceive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막 일루와 한 다음에 이제 그런 느낌. Deceive. 그렇죠. 아주 어두운 표현입니다. 그거 말고도 예, 다른 표현들이 있으니까요. 127쪽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We are running out of time. We gotta go. Let's go to 원어민들만 알고 있는 Yanks. Let's go. 스모크는 연기고 and mirrors는 거울이요? 오케이. 네. So 우리는 마술사의 놀라운 트릭을 보며 감탄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Wow, look at the magic. 눈속임과 화려한 퍼포먼스를 우리를 매료시켜 뭐 잠시나마 현실을 잊게 만들죠. 그쵸. Like, wow, smoke and mirrors, right? So 이처럼 smoke and mirrors는 표현은 마술사가 사용하는 연기와 거울 트릭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나 사실을 다르게 보이거나 거짓이나 기만을 나타낼 때 사용해요. 그쵸. 회사가 실적이 좋지 않은데도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과장해서 발표한다면은 이것을 smoke and mirrors라고도 할 수가 있고. Absolutely. 그러고 이제 뭔가 실제보다 더 좋게 보이도록 뭐 꾸며진 상황을 뭐 얘기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고 실제로는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는 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와 해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치, 마케팅, 심지어 개인 관계에서도 사용되고요. 한번 예문들을 쭉 알아볼게요. 회사의 연례 보고서가 실제 성과보다 과장되어 발표된 상황입니다. 야, yeah, 연례 보고서 봤어? Like, did you see the annual report? Like, 그거 전부 연기와 거울 노름이야. 실제 수치도 숨기고 있어. Like, It's all smoke and mirrors, hiding the real figures. 알아, I know. It's just a way to make the company look better than it actually is. Yeah. 그건 회사를 실제보다 더 좋게 보이게 하려는 방법일 뿐이야. Right, so 그 정치인, right? So it was his speech, 연설이, it was just smoke and mirrors. 그냥 연기와 거울 노름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화려하게 들리게 싶고 하고 싶은 그 내용 이런 것만 얘기했다. 그렇죠. 현혹시키기 위해서 그죠. 우리 매직할 때 이렇게 막 연기라든지 거울이라든지 이런 거 없으면 사실 다 보이거든요. 밋밋하고. 그렇죠. 근데 뭔가 핵심이 뭐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매직은 그냥 엔터테인먼트인데 그쵸. 정치인이 그냥 화려한 어펙트만 입고 나가면은 알맹이는 없는 거죠. 그렇죠. Okay, so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And we will see you tomorrow, 여러분. Thank you.